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자동 1kg이 올라간 짬뽕! 가능 불가능! 아, 콜리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음식이 메뉴로 나왔길래 회의 때 손들었죠.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촬영 여부를 가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그 봄도 저번에 네. 먹고 싶고. 맞아요. 자, 오늘은 저희 해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콜리랑 이렇게 둘이 찍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콜리가 또 든든하게 또 고기파 아닙니까? 중국집 좋아하세요? 짬뽕 미쳤죠. 오늘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고기 나눠주시나요? 그럼 개소리죠. 김말이가 필요합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신체 스펙 한번. 3대 더 같이 얘기하시죠. 최근 3대 아니면 과거 3대? 최근에 잘 안 돼. 과거 레코드로 가시죠. 저는 180에 85kg이고요. 3대 485입니다. 저는 182에 86kg이고요. 바로 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470이고요. 뭐 중요하냐고. 470이세요? 차돌 1kg이 올라간 극강의 차돌 짬뽕. 가능 불가능. 도전! 고고씹 시편의 이소! 팀부. 베이스가 차돌 짬뽕이에요? 콜 요거 먹을래요? 요거 먹을래요? 저 이거 먹겠습니다. 오늘 이거 무조건 성공이다. 우리 솔직히 실패하지 말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이거 실패하면 먹방 유튜브 은퇴하셔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저 은퇴합니다. 안무사의 머리가 또 말결해진 것 같아요. 요즘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계속 머리 자르라고. 아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콜리가 지금 촬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솔직하게 저희 노주작 방송이기 때문에 살짝 고백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 동네 마트가 문을 닫았죠? 저희가 이거 솔직히 대패 500g 섞었습니다. 제작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도 아니고 반만 섞었습니다. 반만 섞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수가 있다라면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 고기는 과유불급이 아니야. 근데 고기 기름이 짬뽕이랑 섞이면 짬뽕 맛이 이상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짬뽕 국물까지 다 먹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까지. 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미쳤다. 원래 대패 삼겹 좋아해요? 사실 대패 삼겹보다는 두꺼운 삼겹이 더 좋은데 자취할 때 그 삼겹살 못 사가지고 자취할 때 고기를 못 먹었어요. 구워 먹는 게 안 돼서. 뭔가 전식당에서? 네. 그러면 뭐 먹었어? 그럼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고. 진짜 원래 차돌 짬뽕에 있는 차돌과 그리고 이 사람들 약간 대패 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쎄해. 와. 짬뽕 중에 고기 짬뽕이랑 해산물 짬뽕. 그 짬뽕은 해산물이야. 아. 짬뽕은 해산물 아닙니까? 근본인데? 근본이지. 짬뽕을 왜 먹어? 춥고 쌀쌀한 날에. 여름에 안 먹어? 잘 안 먹어. 야, 여름에 뭐 드세요? 냉면 먹어요? 저 근본이 없네. 아, 너무 행복한데? 국물 보이시죠? 국물에 기름이. 조금 과하긴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의 최애 음식 두 개가 맞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삼겹살에 비빔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삼겹살에 라면이거든요. 전 삼겹살에 짜파게티, 돈마탱. 짬뽕을? 저번에 범이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돌 짬뽕을 이렇게까지 먹은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죠, 유튜브에서. 일단 이렇게 파는 데가 없지 않을까. 이거 파면 대박인데? 따로 먹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달라. 매력이 달라. 담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국물은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국물이 지금 약간 어떻냐면 유럽 쪽 추운 데 가면 토마토 베이스 스프인데 양고기 넣어가지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나긴 하네요. 쟤는 좀 느리네. 아까 협업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배신자 성격이 좀 있어서. 요즘 좀 잘 드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양이 좀 늘으셨다는. 나말바는 확실히 이제 나한테 한술 잡았어. 몸을 사리기 시작하더라고. 콜리는 아, 좀 모르겠어. 자넨 너무 무식해. 위가 너무 무식해. 페이크 패배는 혹시 인정하세요? 아, 본인도 패배하셨잖아요. 대패 삼겹살 먹을 때 오돌뼈 씹어 먹는 스타일 괜찮습니다. 아, 다 씹어 먹죠. 아, 왜요? 치아의 건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의 허세네. 그런 걸로 과실하세요. 삼겹살에 있는 오돌뼈는. 아, 그건 좀 힘들긴 한데 그것도 씹어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술코치님이 치킨에 뼈 씹어 먹는다 했잖아요. 그럼 육회용인데? 저 간혹 씹어 먹어요, 근데. 왜? 그 엄청 큰 뼈 말고 그 조그만 뼈도 있잖아요. 가끔 뱉기 귀찮을 때 그냥. 근데 규식은 그게 아니었잖아. 큰 뼈 먹고 드셨죠. 그건 사실 이해 못해. 거의 목숨 걸고 먹는 거죠, 그 정도면. 범은요? 오돌뼈 씹었어요? 저도 요 정도는 먹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삼겹살 먹을 때는 다 뱉었어. 빨간 국물이랑 안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은 짬뽕에다가 식용유 넣어가지고 기름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갈비찜이나 고깃찜 하면은 식으면 기름증이 쌓이잖아. 이거 식히면 위에 굳지 않을까요? 든든하다. 이 정도 먹으면 든든하긴 해야지. 얼큰함이 전혀 없어지네요. 얼큰한 짬뽕 맞죠? 아, 그러니까 짬뽕은 맞겠죠? 그러니까 짬뽕을 먹었을 때 주된 목적 시원하고 달카라해. 그 느낌 안 나 이제. 300g 넘으면 딱일 것 같아. 그냥 고기 이 정도가 약간 적당해. 그러면 짬뽕 짜장하면 무조건 짬뽕. 중국집을 간다. 무조건 짬뽕이 있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거는 특별한 날이야. 그럼 짜장면이 먹고 싶은 날은 어떤? 한 3일 연속 짬뽕을 먹은 날? 그럼 이사한 날도 짜장면 안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짜장면은 가성비가 안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짬뽕은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조리도 불쇼로 이렇게 해주잖아. 우리가 길 가면서 짬뽕 전문점이 많아요? 짜장 전문점이 많아? 짬뽕 전문점. 짬뽕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다. 좀 세나?
느끼하네. 느끼하세요? 많이? 못 느끼해요? 그냥 그래요. 몬스터예요? 느끼한 걸 원래 잘 못 느끼긴 하는데 짬뽕 마신 것 같은데요? 내가 알던 짬뽕이 아니긴 하네요. 그냥 한번 면을 먹었는데 원래 입술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거의 립밤 바른 것처럼 면 짬뽕 식구가 그랬나? 진짜 점점 제가 알던 짬뽕의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커피 하나 빨아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황금 올리브보다 더한데? 야 젊은 친구 자네도 한 잔 마셔라 야. 봉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맞았어요. 핫도그 짬뽕은 있는데 왜 차도그 짜장은 없을까? 왠지 알 것 같아. 왜요? 어때요? 짜장면은 원래 기름이 많이 들어가. 근데 뭐 식용유 빼고 차도그 기름으로 만든다? 생각해볼 수 있겠다. 참업. 네가 하세요. 자꾸 나한테 시켜요. 그래서 국물 드실 건가요? 이제 몇 년이세요? 백세 인생? 판단 알아서 잘해.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 진 사람 봐? 노주장. 계급장 떼고. 딱 한 판. 지면은 군소리 없게 원샷. 원샷? 원샷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제가 해야죠, 해도. 원래 짬뽕은 뭐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젤리야, 푸딩이야, 푸딩. 느리게 막. 이제 알겠다. 왜 차돌 짬뽕에 차돌 그만큼 넣어? 다 먹었어? 로망은 진짜 로망으로만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인간 왜 이렇게 어리석지? 배는 얼마나 부르세요? 제가 먼저 가요. 저는 배는 진짜 안 부른 것 같아. 한 50%? 배가 부르다기보다 혈관에 기름이 이렇게 쌓이는 게. 난 일주일 헌혈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첫입에 그 감동을 잊지 못했어. 이기신 것 같은데? 이자님! 고기 좀 달라고 하지 않나? 물 드신다고. 빙의가 돼가지고 요즘에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저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 진짜 여기 밥은 못 말아 먹겠다. 다른 나라 음식 같아. 다른 나라 전통 음식. 아 저 다 먹은 것 같아요. 야, 너 다 먹었어. 그만 먹어. 내가 밖에 없어. 뭐가 왜? 아, 숟가락에 진짜 기름만 있어. 29분 55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아, 전 진짜 한 20분 만에 먹을 줄 알았어. 마임 배우시나요, 지금? 같은 거잖아요. 알카로워졌어? 팀브. 어땠어요? 첫 입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나? 환상적이었지. 마지막 입은? 그냥 아까 콜리바리 했던 게 맞는 게 로망을 로망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냥 고기 맛만 생각하고 짬뽕이랑 그 두 개만 생각했지 그 고기 기름이 짬뽕 국물에 들어갔을 때 생각을 못했네. 진짜 마지막에는 국물이 여러분들 출렁출렁이 아니고 울렁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로망 한번 실현해봤는데 마무리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차돌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먹을 때 차돌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한 번쯤 이렇게 싸서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런 메뉴가 왜 안 나오는지 확실하게 느낀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로망을 실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도전하시고 싶다 따로 드세요. 너치를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어쨌든 저희 오늘 차돌 짬뽕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빨리 회사로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세븐 노래네. 안 해. 역시 마음 나왔어.